오늘의 씨는 2030 탈모, 직장인 권태기, 버스 미담입니다. 자고 일어나서 머리 감았더니 하수구에 수북하게 쌓인 머리카락. 탈모는 아직 한참, 아주 한참 먼 일이라 생각했는데 어느새 탈모 관련 제품을 검색하고 있죠. 탈모 시장의 큰 손이 바뀌고 있습니다. 남성에서 여성으로, 중장년에서 젊은 세대로요. 5년 전만 해도 남성이 여성보다 탈모 관리 제품을 많이 구매했었는데요. 올해 상반기엔 여성의 구매 비율이 60%로 남성을 앞질렀습니다. 연령별로는 사회활동이 활발한 40대의 구매율이 가장 높았지만요. 2030 세대의 구매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20대, 30대의 구매 비중은 46%였는데요. 지난해에 비해 7%포인트, 5년 전보다는 10%포인트나 늘었어요. 젊은 층이 탈모 관리에 관심을 갖는 건 아무래도 스트레스 영향이 큽니다.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비율을 스트레스 인지율이라고 하는데요. 20대와 30대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다른 연령대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거든요. 스트레스 때문에 머리 빠지고 머리 빠져서 스트레스 받고 제가 막간에 이용해서 탈모 예방에 좋은 마사지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손끝으로 이렇게 난 여기. 아, 저 요즘 권태기인 것 같아요. 그만둘까요? 아, 그냥 참고 견뎌? 무슨 얘기하는 거냐고요? 직장 생활이요. 퇴사 충동, 무기력함, 집중력 저하, 출근 자체에 대한 스트레스. 이 증상들 모두 직장 생활 권태기 증상이래요. 직장인 95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무려 10명 중 9명이 직장 생활 권태기를 겪어봤다라고 답했습니다. 권태기를 느끼는 시기는 입사 3년차가 1위를 차지했는데요. 1년차 미만부터 2년차까지는 꾸준히 최소 18% 이상이 권태기를 느낀다고 답했어요. 이 반복되는 업무에 대한 지루함이 권태기를 느끼는 가장 큰 이유였고요. 연봉, 승진 등 처우에 대한 실망과 과도한 업무량, 야근으로 인한 피로 등 와, 말 안 해도 다 아시잖아요? 이 권태기는 평균 2개월 정도로 지속되고요. 1년 주기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대요. 한마디로 매년 꾸준히 온다는 거죠. 행복 회로를 돌려보자면 권태기 이 두 달만 견디면 또 나머지 10개월은 괜찮다는 거죠. 권태기를 이겨내는 꿀팁, 업무 외의 일에 집중하거나 친구와 자주 만나는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통장 잔고 확인 아니면 카드값 계산서 한번 보기 추천해요. 얼마 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무더위가 뿜뿜했던 지난달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하얀 와이셔츠를 입은 한 남성이 휠체어를 밀면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죠. 선글라스를 쓴 이 남성은 휠체어를 탄 할머니를 빠른 속도로 안전하게 옮겨드린 뒤 반대편으로 다시 빠르게 뛰어갑니다. 이 남성이 돌아간 곳 다름 아닌 버스였어요. 버스에 올라타자마자 운전대를 잡습니다. 남성의 정체 버스 운전기사님이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차량을 운행하던 기사님이 휠체어를 타고 길을 건너는 할머니를 도와드리려고 단번에 뛰어내려온 겁니다. 가슴 따뜻한 풍경으로 인터넷 게시판도 후끈하게 달아올랐는데요. 더워도 너무 더운 요즘이지만 이런 따뜻함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여러분, 제가 직장인 권태기를 이겨내는 방법 뭔지 아세요? 바로 일사이프 구독자 수를 보는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요. 안녕!